Nice game to eat.게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 테켄 스트라이크 첫 번째 시즌 개막전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겡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은중이고요. 제 옆에는 철권 국내 최고의 해설자 박형규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국내에서 정말 최대 규모의 네. 철권 대회가 오늘 바로 개막하게 됩니다. 이름도 멋있어요. 테켄 스트라이크. 테켄 스트라이크 예, 개막전이 오늘 시작이 되는데 특히나 뭐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정말 예선전, 네. 개인전, 치열한 예선전이 펼쳐지면서 지금 약간 이제 오프닝 모습에서 선수들 화면이 나왔는데 네. 굴지의 선수들이 올라온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을 정말 돌아다니면서 네. 구석구석 숨어있던 철권 고수들까지 다 저희가 찝어서 그렇습니다. 예선을 거쳐서 드디어 오늘 본선 1회차 개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총 8번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로 뭐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만 뭐 안타깝게 또 못 올라온 선수도 있고 만약에 네. 오늘 뭐 펼쳐진 뭐 16강 대진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놀라하시는 뭐 분명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야케이드 철권 게임을 좋아합니다만은 사실 대회가 그렇게 풍족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식 리그가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된다는 점에서 뭐 파이팅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다른 나이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면 정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할 그런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13 테켄 스트라이크 첫 번째 시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회 개요 그리고 16강 대진표까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 테켄 스트라이크 첫 번째 시즌입니다. 네. 총상금 700만원이고요. 그렇습니다. 우승에게는 400만원, 준우승 200만원, 3위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개인전이기 때문에 정말로 개인의 명예와 부를 모두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리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품전이라고 하면 저 상금을 나눠 갖거나 막 이렇게 약간 좀 네.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개인전이기 때문에 간단해요. 1등하면 내가 400만원 다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일정은 아무래도 직장인가 철권은 선수들이 네. 많기 때문에 토요일 날 7시로 맞춰져 있고 뭐 매치 방식은 뭐 익숙한 방식이에요. 예, 3선승 방식이고 더블 엘리미네이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16강 진출 선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경기를 펼친 A조입니다. 고구마 김무종 선수. 그렇습니다. 아, 오늘 A조 특히나 뭐 전체적으로 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선수도 있고 익숙한 선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네. 오늘 펼쳐진 A조, JDCR, 세인트 그리고 KR 그리고 꼼꼼한 선수까지 개막전 같은 특히나 나디게 선수 두 명이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B조는 사물이 배재평, 이중범, 이재민 선수, C조의 조고희, 김현진, 네. 조대영, 강성호, D조의 하성로, 송덕화, 네. G장은 배재민 선수가 각각 포진돼 있습니다. 각 조만한 모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JDCR, 뭐 세인트, 모큐, 샤넬 그리고 무릎 뭐 이런 네. 선수들 눈에 좀 띄신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선수들은 좀 쉬는 강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네. 경기입니다. 오늘 A조 경기죠. 바로 꼼꼼한 김무종 선수와 그리고 잡다 김현진 선수의 개막전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렇습니다. 개막전이고 역시나 김현진 선수가 개막전으로 출격하게 되고 꼼꼼한 선수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가장 이제 잘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고 특히나 이 선수가 예선전에서 부산 예선전에서 무릎 선수를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무릎 선수를 잡고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생 어린 선수예요. 영한 선수이기 때문에
갈로 이게 있진 않지만 패기로 네, 김현 선수를 한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네 개막전 펼쳐지게 되겠고 이어서 이제 세이드 김 최준호 선수와 그렇죠 KR 황태호 선수가 또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빅4로 가장 정말 유명한 두 선수의 만남이고 이 선수들 이기게 되면 A조 지금 위에 있는 선수와 또 붙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는 돌고도는 또 상승 관계와 선수들의 심리전을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더블 엘리미네이션 듀얼 토너먼트 더블 엘리미네이션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승자전 그리고 패자전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한 번 지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8강에 진출하게 돼요. 자 오늘의 경기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아 이제 얼굴이 나오고 있네요. 바로 이 선수가 김현진 선수. 예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뭐 방송을 많이 보시거나 철권 방송을 접하신 분들 혹시나 철권 방송 접하지 않고 뭐 매체를 접하신 분들이라도 김현진 선수의 얼굴을 한 번쯤은 보지 않았나 예, 그런 선수로 유명한 선수죠. 예 지금 아래 보시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네 이번 그 인천 무도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로 네. 당당하게 국가대표가 됐어요. 사실 예, 최근 타이틀은 그렇고 이 선수가 뭐 올해의 선수상 철권 부분에서 받았고 올해 선수상 예, 해외 부분 선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뭐 예전에 이제 낮은 팀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그렇죠. 네 뭐 해외 대회에서 또 다음 주에 또 나갈 예정이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철권을 봤을 때는 사실 이 기록표를 연대 기록표를 보면 정말 많은 엄청 어마어마한 그런 선수입니다. 현존하는 어떤 그 선수들 중에 네. 가장 강력하다. 그렇죠. 라고 꼽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무릎 배재민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쌍두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오늘 이제 또 개막전에 출격을 하게 되네요. 네. 자, 이를 상대하는 김무정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무정 선수 93년생이에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어립니다. 나이도 어리고 이 선수가 사실은 이제 대구 이제 격투의 명가라는 대구에서 사실은 또 사실 부산 예선전에서 통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말 영한 선수고 태그2에서 이제 눈여겨 보실 만한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목 뒤에 파스까지 붙였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연습을 이 아케이드 모드에서 또 신나게 했기 때문에 저의 말이 사실 여기서 들리거든요. 아 들립니까? 예, 들리기 때문에 약간은 예, 웃는 예, 모습이 또 나오고 아, 카메라 의식하고 있네요. 잘 생겼어요, 근데. 아, 예. 그렇습니다. 임프 선수를 닮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LO의 프로게이머. 예, 예, 임프 선수보다 잘생긴 것 같아요. 그렇나요? 예, 그리고 선글라스까지 저기, 아래쪽에. 네. 딱 이렇게 가슴팍에. 그렇습니다. 메고 있습니다. 패션감하고 뛰어난 선수. 네. 상대 아직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약간 긴장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역력하네요. 예, 네,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는 김현수 선수는 헤이아치를, 그리고 김현수 선수는 데빌즈 풍신유. 미시마 가문을 또 사용하는 선수들로 이제 대결이 구성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승자전에 진출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패배하게 되면 패자전 한 번의 기회를 더 갖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좋죠. 그렇죠. 네. 게임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방송에 나오는 모든 선수들은 승리를 갈구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게다가 2014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 1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그렇죠. 랠리 포인트라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이 정식 리그에서 계속해서 대회 진행하는 동안에 뭐 우승하게 되면 랠리 포인트를 저희가 계속해서 드리는데 네. 그 랠리 포인트가 연간 축적이 되면 상위 리그에 네. 자동으로 진출하게 되는 그렇죠. 왕중왕 전이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각 그 정규 시즌에 이번 첫 번째 시즌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상위 입상하는 것이 추후에 그런 네. 상위 리그에 올라가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시즌 뭐 얘기해 보면 우승에게 1,500포인트 네. 그리고 뭐 준우승에 1,000포인트 3, 4위에게 뭐 750포인트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돼요. 아 그렇군요. 일단은 네. 우승을 하게 되면 포인트와 각종 대회와 명 모든 걸 갖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상금 400만원과 함께 네. 이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 1의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초대 이 대회에서 상금도 받고 타이틀도 얻게 되고 시드포인트 되면서 다음 또 나오고 그렇죠. 왕중왕전 나오고 그렇죠. 계속 또 뭐 해외대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철권 스타가 되는 뭐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 이제 첫 발을 오늘 네. 개막전을 통해서 디디게 되는 거예요. 1경기는 JDCR 정답 김현진 선수 그리고 꼼꼼아 김무정 선수의 네.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판 3선 승제로 각 세트별 진행이 되고 그 3세트를 먼저 가져가는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세트는 이어서 세인트 최준우 선수와 KR 황태석 선수 오늘은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네. 더블 엘리미네이션으로 그렇죠. 승자전 패자전 그리고 최종 진출전까지 모두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아, 저도 떨리네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기대해도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의 모습이 약간씩 보여요. 특히나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아, 뭐라 그럴까요? 좀 차분한 모습을 보이지만 날카로운 모습도 약간 안경 틈 사이로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나 이제 경기 시작했네요. 카드 넣습니다. 이게 아케이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카드가
직접 자기가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사용하는 카드. 이게 정말 자부심이거든요. 그렇죠. 그 아케이드 오락실에서 딱 스쳐 지나가서 딱 봤는데 JDC가 딱 보이면은 오. 네, 이어보고 싶고 그렇죠. 후회하고 그렇죠. 네, 집에 가서 막 돈 네. 계속 넣고 네, 집에 가서 후회하고 만 원짜리 바꾸게 되고 블로그에 막 욕하고 막 그렇죠. 네. 네. 자 이제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게 됩니다. 공구마 김무정 선수가 지금 1피 1플레이어 왼쪽에 진행하게 되죠. 네. 그리고 잡다 김현지 선수가 오른쪽에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김현지 선수는 암호킹을 먼저 듣고 오늘 헤이아치 먼저 나왔어요. 네. 라스가 나왔습니다. 시작됩니다. 옆으로 번제 찍기 어둠? 대시 대치? 좋아요. 자, 자, 초반이기 때문에. 네. 시간 차로 한번 넣어주고 있고요. 아, 어차피 좀, 벌써 봤나? 오! 이거 맞았어요! 두 번째! 끝난거든요! 이거 못하고! 아, 이거 1세트 첫 번째 경기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안경 뜨잖아. 이거 날카로운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그렇죠? 그 날카로운 끌통이라 그러죠. 끌어서 통신을 놓치지 않고 끌는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뒤를 잡으면서, 김현희 선수. 자, 하지만 홍보 선수 역시나 거침없이. 아까 전에 그 걸침 없는 모습 때문에 사실은 1라운드를 뺏기긴 했습니다만 연속 쉽게 들어가고 있고요. 좋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들어갔는데 두 번에서 멈추고요. 자, 헤이아치로 유명합니다. 또 네. 암호킹을 그렇게 사용을 잘해요. 암호킹의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선수 만만치 않아요. 일단 대리진 나왔어요. 네. 1세트는 선보이지 못하고 좋아. 두 번 긁기. 사실 초풍, 통신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초풍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김현수가 잘 맞지 않는 것이 또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초풍 계속해서 네 시도해보고 있어요. 자 외부에서 어째 각맞히는 거 보세요. 철권은 3D 게임이기 때문에 횡신을 하는 모습이 상당히 두각적입니다. 그렇죠. 이런 스팀만 받아 피하고 잡혔어요. 그거가 어려운데요. 김현수 끝낼 수 있나요? 물어보라서 하나 실패. 아 데크러시 퇴계했어요. 데크러시 이어서 라스가 자, 콤보 잘 되면 라스 콤보 결국 몰아붙이면서 데뷔전으로... 야 실수 이거 나와서 끝낼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직감합니다. 김무정 선수 약간 긴장한 네. 모습 그리고 김현우 선수의 정말 예, 템포 있는 그런 정말 침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잘 막아요. 하단까지도 잘 막기 시작합니다. 사실 김현진 선수 한번 공격을 대한 수비가 워낙 강한 선수예요. 수비가 정말 탄탄한 네. 수비. 그렇죠. 자 일단은 저도 받고 싶거든요. 그런 수비를. 아, 네. 아니 근데 노잔이기 때문에. 네. 자 때려주고요. 어 이거 좋아요. 좋습니다. 자 벽에 몰리면서 철권이 위험해. 아 그렇죠. 이것도 김현진이 고무실질 하나요? 안 하죠. 못하고 1매치 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치 김현진 네. 선수가 3대0으로 무난하게 가져갑니다.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아까 전에 돌이켜보면 그 1대0에서 콤보를 때렸더라면 1대1이 된 그 순간 그렇죠. 그 순간에 때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났고 역시 김현진이라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완벽한 경기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입을 꼭 한번 다물고 네. 스트레칭 한번 해주고요. 오늘은 사실 승리의 후드티를 입지 않았는데도 승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김 네. 선수 뭐 일단 담담한 표정 짓고 있습니다만은 복구마 선수는 자신의 실수를 알고 있는 나머지 아까와 같은 1등이니까 하셨습니다. 확실히 그 2라운드에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네. 그게 좀 많이 아쉬워 보여요. 그렇죠. 왜냐면은 라운드 하나가 더 있다는 건데 특히나 철권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정말로 엄청난 실수다. 그러니까 잠깐 실수라고 얘기하기엔 너무나 큰 결과로 벌어져 버리게 됩니다. 네. 자 일단은 2세트 진행이 됩니다. 역시나 코코마 선수가 공격은 좋은데 김현수 선수의 수비를 뚫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같은 경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경기 시작했어요. 백맵으로 다시 펼쳐지게 되네요. 계속해서 태그도 못하고 이제 네. 2라운드까지 내줬단 말이에요. 2라운드를 첫 번째 세트에서 사실 풍진 이 미시마 가문 싸운에서는 헤이아치가 조금 더 좀 높은 능력치의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초풍을 서로 맞춰주지 않는 공수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포킹 이제 경기가 나오는데 아 이거 정말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아 그래도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자 태그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아쉬워요. 네. 끝마무리가 교통 맞아요. 대시 하는데 패기는 좋습니다만 하단 승리로 승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큰 거 한 방이 필요해요.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됩니다. 다시 바꿔요. 레이지 잘 바꿀까요? 옆을 잡았는데 레이지 좁아 병으로 끝나죠. 잘 뛰면 끝나죠. 아까 같은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마무리 됐습니다. 김무정 선수 한방 있는 선수예요. 그 한 방 예. 이 한 방이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자, 잡기. 조박치기. 못 풀었어요. 와, 아, 연속으로. 상대방의 긴장을 잡아먹는 잡기거든요. 에너지 벌써 반달은. 아, 연속으로. 끝나고 끝납니까? 또 태그 못해요. 또 못하래요. 너무나 힘든 승리와 너무나 손쉬운 승리가 대비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힘들게 한 라운드 가져갔더니 너무 쉽게 상대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시 지금 이제 철권에서 흔히 얘기하는 선수들끼리 많이 쓰는 좀 지금 대시하면서 원투를 심어주는 그러니까 에버코너 하나 넣어주고 있는데 김현수가 그거를 정말 효과적으로 정말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단 네.
노력하고 잘 몰아붙였습니다. 아, 잘 바꿔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이어도 돌려주고 팩 데미지 들어가면은 잘 바꿀 수가 없어요. 잘 바꿔줘. 무조건 바꿔야 돼요. 어? 그러면서 추가타. 네? 구석? 아, 나와야 되는데요. 나오고 때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막는지. 아단. 그나마 맞춰주는 하단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쵸. 나락 걸어줘요. 이거 좋아요. 나살문에 이어서. 와, 이거 기가 막혔어요. 이번에 기가 막혔네요 정말. 알았다는 듯이 횡신 능력 좋았습니다. 그렇죠. 바로 옆으로 비켜주면서. 와, 지금은 약간 늦게 추돌했었는데 김현진의 수비가 더욱더 단단해졌다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네, 확실히 벽으로 계속 몰아붙이는 쪽은 김현진 선수예요. 네. 몰렸다가 어느 순간 딱 굴려버립니다. 마치 그 골프 민처럼. 그렇죠. 네. 하단 이번 잘 막았어요. 김현진 움직이 보세요. 바로 치열합니다. 백티샷. 아, 이번에 둘째 줬고요. 웨이브에서 무릎으로 넣어줬는데. 여러분, 아, 시간 차 이건 아니죠? 서로 소리 좋아요. 네. 서로 소리 좋습니다. 큰 거 안 맞고 있어요. 약간은, 예. 코코마 선수가 조금은 감을 찾고 있는 모습. 이거 지 선수도 버튼 보시면 열심히 누르고 있는 모습. 그렇죠. 야, 이거 좋네. 횡신 능력. 자, 오랜만에 큰 기사 한번 들어가면서 벽으로 몰아붙이면서 한번 못 바꾸게, 못 바꾸게. 그렇죠. 바꾸더라도 이렇게 타격 있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만들어 놓고 바꾸는 네. 그 순간에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아모킹의 능력이 10분 만에 되는 돼요. 자, 레이지 모드. 라스 레이지. 레이지, 레이지. 라스 레이지. 아, 맞았어요. 김현진 지금 흔들렸어요. 끝내 진리 데미지였는데. 하지마. 역시 김현진 2대1 동점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요거 꼬꼬마 선수한테 분명히 잡아야 되는 거고. 김현진 이거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치열합니다. 선수들의 지금. 싸움, 예. 네. 자, 구석. 나와야 돼. 나오게. 아, 이거 덮어? 잡혔네요. 슬라이딩. 자, 이쪽도 대리진으로. 조풍. 어, 날라차게 한 척한 공수 캔슬. 어, 와, 네. 자, 심리가 치열합니다. 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자, 이거 노렸어. 사동. 벽으로 도발. 벽으로 붙여줘. 벽으로 잡혀요. 나후. 뿌리고. 와, 콤보. 깔끔하게 잡기까지. 콤보. 말다리고 뒤잡고, 뒤잡고. 뒤잡고. 해야지. 자. 김현진 여기서 김현진이 아니면 잡기 잘 피했고요. 자, 들어오겠습니다. 어, 도끼 고보 들어가면 괜찮아요. 아다 안 끝내. 어? 안 맞았어요. 나 끝났어요. 이 세트는 김은호 선수가 가져가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내네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엄청난 심리전과 압박감이 있었던 그런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겼기에 망정이지 졌으면 그냥 끝났어요. 집에 가야 되는. 본인도 한숨 푹 쉬면서 와 정말 힘들었다. 특히나 지금 죽음의 조기 때문에 이조 같은 경우는 김현진 선수 상대로 이 정도 경기력 보여줘야지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최진우나 황태우 선수한테도 뭐랄까요 존재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히 A조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의리의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세트 한 세트가 정말 중요해요. 김현진 입장에서는 잘 당하지 않는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특히나 한 번에 원사이드 그 콤보 보셨죠. 데빌진과 라스의 그 아, 원터치 콤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정말 한 방에 그 상대방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콤보를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아. 자, 약간 지금 생각이 잠겨 있는 김현진 선수. 왜 그랬을까? 네. 왜 그랬을까? 제가 야신 자책하고 있죠. 워낙 근데 큰 경기를 많이 한 선수이기 때문에 바둑의 복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리플레이 같은 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지금 선수들이 또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저 뒤쪽에 지금 네. 세인트 선수와 이제 황태우 선수가 특히나 황태우 선수 같은 경우는 또 패션 리더이기 때문에 아. 네, 저런 또 복장이라 퍼포먼스 또 방송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런 모습 패션이라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선수는 한국인처럼 보이지만 외국인 선수예요. 이 김현진 선수의 친구고 저도 이제 익히 아는 사이인데 철권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한국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아 외국 선수 카메라에 카메라에 비춰져 있으면 이렇게 두려워요. 사실 외국 선수들 막 이렇게 스마일하게 웃고 이러는데 한국 문화 알아가지고 막 해장하고 해장하고 육개장 먹고 굉장히 한국스럽네요. 소주 좋아하고 막 그런 선수. 오히려 이 선수가 외국 선수 같아요. 네, 이 선수가 약간 동남아 계열 느낌이 나는데 예. 그렇죠. 네. 이 선수가 사실은 이제 미국 선수입니다. 캘리포니아에 또 살고 있는데. 아, 캘리포니아. 네, 몇 주 있으면 집에 가야 돼요. 네. 캘리포니아 하면 또 오렌지로 유명하죠? 네, 그렇죠. 네. 자, 계속 비춰주니까 지금. 당하고 있어요. 네, 당하고 있어요. 저희는 근데 이런 거 계속 뭐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인생이 처음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외모입니다. 예. 네, 일단 이제 또 사실 또 이제 이플렉스 같은 경우로 또 다운로드해서 또 이제 캡처해서 네, 방송 나왔다고 외국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도 있어요. 있어요. 자랑할 수도 있어요. 네,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동점입니다. 이제 네. 네, 세 번째 세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요번에는 원래는 아머킹이 먼저 추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헤야치가 먼저 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신인데 풍신이 같은 경우는 헤야치가 유리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마저도 넘어서 버리는 네 김무정 선수의 지금 경기력이 나왔어요. 그렇죠. 1대 동점 확실히 만만치 않은 A조입니다. 약간 넓은 특히나 이제 바닥이 이제 다음 바닥 맵으로 붙어지는 거에서 점점 시작됩니다. 좋았어요. 네. 자, 일단 원에서 이어지는 이제 심리가 예. 김현진의 심리를 지금
강할 수가 없거든요. 아 계속해서 맞고 있어요. 자 왼쪽 킥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꿔야 네. 되는데 바꿀 척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요. 그렇죠. 바꿀 척하고 선수 영리합니다. 누가 봐도 바꿀 때는 안 바꿔요. 네. 저 어렸을 때 상상도 못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야 정말 오래된 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0년간 네 그렇죠. 자 오 좋아. 와, 하지만 조콤보가 오히려 아직 콤보가 바운드가 안 됐어요. 바운드가 안 됐어요. 20회 사실 데빌진은 한 방이거든요. 특히 라스 뒤에 있는 친구 라스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한 방을 놓을 수가 있어요. 어우 지금 보세요. 사실 저기 탭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주는 게 이죠. 쉽지 않아요 저런 스텝들이. 레이지기 때문에 레이지 도망가야 돼요 김현진은. 자 어 우리 원투 굳히기 하단 한번 넣어주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자 레이지 마무리 됐어요. 레이지 끝났어요. 네. 하지만 라스의 패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야 이게 훅 갑니다. 훅 한 방이에요. 한 방이에요. 예? 와 이기기 김현진이죠. 하지만 마무리 김현진도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아 스맥 잘 막아요. 이건 구두닦기로 부러지죠. 그렇죠. 사실 지금 구두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갈아버리죠.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네, 남학신. 자, 어째. 아, 지금 어퍼? 느린 분신? 서로 어퍼. 주정로? 하단? 한 번 더. 근데 붙으면 김현진이 유리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붙었을 때 싸움은 김현진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한 방을 때려야 돼요. 오! 뛰었어, 뛰었어. 점프, 마두에서 콤보 들어가야죠. 라스 불러서 잘 불렀어요. 빠박 때려주고 조폭 때리고 다시 라스까지. 와 이런 거거든요. 아름답네요. 그래도 이쪽도 빠박해요. 이쪽도 빠박하나요. 이거 뭔가요. 이거 절묘 콤보 나와요. 이러면 나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빡 아, 깔끔하네요. 정말 깔끔하네요. 아 군더더기하네요. 너무 깔끔해요. 돌아 붙입니다. 템포 받았으니까 말리게끔. 와 드릴게 보세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바꾼 타이밍도 애매하고요.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되는데 그거 알고 끝내버리네요. 눈 깜빡할 사이에 마무리. 와 야. 이거 3세트를 순식간에 3대0으로 마무리하는 김현주 선수 명불허전인데요. 한 번에 예, 정말 코멘트 무적 같은 포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면서 공격이면 공격 네. 틈만 보이면 상대를 몰아붙이는. 특히나 이 판은 잘했던 건 뭐였냐면 풍진유 특히 철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네. 게임이기 때문에 풍진유 대 풍진유가 갖고 있는 그런 잡기를 헛쳤을 때 아머킹도 포함해서 풍진 기술을 정말 잘 넣었어요. 어퍼장조라던가 이런 기술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현진이 수비만 잘하는 선수라면 사실 정상급 선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수비 이후에 이어지는 공격들이 폭풍 같은 공격력.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방을 잡았을 때 콤보 실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자, 김우진 선수 약간의 지금 회상에 잠기고 있는데 선수들의 이런 진지한 모습이 정말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뭐라 그럴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사실 막 친구가 있으면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막 뭐 하든 뭐 막히면 뭐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선수들이 네. 깨알 같은 거. 하지만 오늘은 버스가 없습니다. 개인전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걸 극복해야 돼요. 혼자 극복해야 되거든요. 자, 이번 세트 만약에 김현진 선수가 가져가게 된다면 그렇죠. 그대로 승자전 진출하게 되고요. 그렇죠. 김현진 선수가 가져가게 된다면 감소까지 끌고 갑니다. 보통은 김현진 이럴 때 잘 굳히기가 들어가야 합니다만 김무정 선수가 보여줬던 폭발력인 근데 무한맵이에요. 무한맵이에요. 김현진 선수가 굉장히 살아가는 네 거의 뭐 승률 100% 가까운 네 정말 높은 확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마저도 이겨낸다면 자 김무정이 그것마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상단 하단 초반에 또 붙으니까 확실히 네. 김현진 선수 이번에 만만치 않습니다. 김현진 선수 오 좋아요. 아크 콤비네이션 한 번씩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바꾸고요. 자 무릎 아우 대단 실수. 네. 자 이 맵은 특히나 이 바닥에 누워지게 됐을 때는 이 병 맵과 색깔이 되기 때문에 보호색이 발동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어둡습니다. 그런 것들도 계산을 해둬야 돼요. 레이지 테스트로쇼 바꿉니다. 오! 제대로 걸렸어요. 자, 이건 해야치를 부르지 않는 건 아머킹 에너지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해야치로 바꿔서 오히려 동일할 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잘 계산하는 선수들. 아, 잘 바꿨어요. 레이지예요. 아! 방금 트림은 아, 엉덩이를 때려줬어야 됐는데. 근데 실력 됐는데. 아, 아깝네요. 살짝 하고 때리지 못했어요. 자, 엄청난 기회가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찰나에. 선수들은 지금 어떻게 보시면 보시는 분이 누가 문제인데 누가 그렇죠. 문제인데 지금 게임이 끝날 수도 있어. 또 그런 상황이었잖아. 잘 바꿨습니다. 김현진 원투 시간 없지. 시간 바꾸고 자 방금 깼는데 10초 기다리나요? 한 방 콤보 김현진 가져가네요. 이 상황이 아까 전에 엉덩이 맞았으면 끝났던 그런 상황. 그렇죠. 김무종에게 라운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죠. 기회를 살리는 것도 실력이에요. 못 맞췄어요 지금. 김현진 콤보 보세요. 와 깔끔하네요. 마지막까지 100 넘게 다는 콤보의 양장. 아 예, 바꿔죠 언제 바꾸죠? 심지어 되게 어려워요. 언제 바꿔야 되는 걸 누구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바꾸는 게 정답이었어요. 하나 딱 바꾸고 레이지에서 데빌진 출격 멋있게 하단 이렇게 상대 바꾸는 게 기다려야죠.
김현진 아 잡아. 오! 이거 골프 보자. 아, 저 마두가 안 들어갔네요. 마두가 되었어요. 이 실수 커질 수 있습니다. 클 수 있어요. 경기를 양상을 뒤바꿀 수가 있어요. 두 번의 실수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죠. 한 라운드에서 눈에 비고 어! 뒤 중요하죠. 자, 박규성 한 방. 한 방. 박규성. 아! 한 번 더 한 번 더. 아! 김현진. 김현진 놓치지 않네요. 김현진이 실수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 잘 끼었네요. 있습니다만 잘 끼었어요. 김현진은 결정적으로 실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실수를 잘 메꾸는 중에 가져가는데 지금 김무정 선수는 결정적일 때 메꿀 수 없는 실수를 한다는 점이거든요. 자, 이번엔 실수 없어 없지. 깔끔하게 자 서로 바꿔주겠죠? 잘 바꿨어요. 예. 일명 이렇게 하면 좀 예. 약하게 잘 먹혀 들어갔다, 잘 바꿨다, 그렇죠? 중박 이상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레이저입니다. 해야지. 끝났어요. 네, 해야지. 끝나고 라스가 공격이 좋아요. 사실 폭신만 맞지 않으면, 그렇죠? 폭신 안 맞는 것만 보여주고 있고요. 아, 저거 보세요. 그러니까 앉는 거 왜냐? 초풍은 상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앉는 거 맞지 않아요. 그럼 사실 외너퍼라던가 그런 것들을 섞어줘야 되거든요. 레이저 모드. 아무 기. 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하지만. 맞았네요. 끝날 것 같은데요. 왜 안 바꿨죠? 왜? 자, 지잡고! 아, 뒤로 잡혔어요! 어려워요, 콤보 어려워요. 잘 때립니다. 시계행신을 돌리면서. 아, 그래도 마무리? 논다 뒤에서? 뒤로 잡고! 라락을 걸었어요, 바운드! 콤보 어려운데요? 마무리! 이거죠. 이번에 실수 소중한 승리. 했어요. 승리 연장. 그렇죠. 연장 돼서 연장.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다운드. 자, 이게 클 수가 있어요. 여기서 김민호 선수가 분명히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스코어예요. 하지만 김현진이 그거를 허용해 줄지? 초봉? 초봉? 자, 뒤로 빼면 돼요. 뒤로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알고 있을 텐데 어려워요. 박규잔이 맞을 것 같고, 안 박규잔이 끝날 것 같고. 그렇죠. 해야지가 지금 그거 심리를 잘 이용하고 있어요. 네, 잘 이용하고 있어요. 거리 안 줍니다. 빨리 바꾸고 같으면 따라 붙어요. 어, 잘 박았어요. 잘 박았어요. 오, 잘 계십니다. 원투. 원투. 노키. 외노포. 짬발. 기사키. 야, 짬발이 정말. 네. 오, 잘 박았어요. 안 당합니다. 이제 기력이 안 당해요. 아니, 안 당해요. 안 당해요. 짬발로 계속. 오. 노키. 자, 스맥. 아크로 콤비네이션? 한방 샤프솔루시에서 아마킹으로 아단 사프론 투탭에서 긴장 오두 드림 굴풍 아단 양자 밖에 들어왔습니다. 데빌진 맞고 해야지 굴풍. 자 데빌진 웨이브 날라치기 잘 맞고 와 잡아 웨이브 아 잡아 와 잡아 선수 드디어 나오나요. 레이저 아 한방 잡았어요. 박격기 대박격 김현진 이걸로 김현진 역전 나옵니다. 대역전 김부정 9초 8초 김부정 7초 김현진 김부정 김현진 6초 5초 3 4 아 김현진 팀버머링 그 체력 살짝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체력을 바꿔주면서 네 승자에 등극합니다. 승자전에 진출을 하네요. 김무정이 뭘 실수했냐? 초풍 할 때 원잽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전판에 철권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전판에 마두 콤보를 실수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방금 온 거거든요. 아, 망설였군요. 예, 그러니까 마두 콤보 실수할까봐 원잽 넣는데 그래서 데빌 헤브스워 했는데 맞지 않고 콤보가 이만큼 넘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최고의 그 데빌을 예, 넣을 수 있는 콤보를 넣지 않고 예. 실수할까봐 그렇죠. 그 전판에 실수했으니까 예. 이래서 실수가 안 좋은 거예요. 공유되시죠? 느낌 오시죠? 아, 이거예요. 이게. 그거만 제가 그만큼 들어가서 예. 다 넣었으면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면서 5세트까지 끌고 가는 건데 이게 철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승부 한 라운드 계속 스토리가 이어가서 전판이 지금 그러니까, 판에 영향을 미치고 LOL 지금 CS 하나 안 먹었는데 장비가 안 나와서 그냥 오락을 해서 그렇죠. 온 거야.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네. 어렵지만 데미지를 더 넣을 수 있는 콤보만 넣어서 실수 없이 들어갔더라면 그렇죠. 5세트까지 끌고 갈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김현진 선수가 그 작은 피로 태그 정말 잘하면서 역전 그렇죠. 만들어낸 것 그리고 압박감을 심어줬다는 거 칭찬할 수밖에 없네요. 역시 김현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단지 승자전 올라간 것뿐이에요. 승자전 3번대 이겨야 김현진 선수는 8강 진출을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무정 선수는 아쉽게도 패자전에 네. 내려갔어요. 여기서 승리를 해야 진출전에 가는 거고 패배 여기서 한 번 더 패배하면 네. 탈락이에요. 집에 가셔야 돼요.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아직 나이도 어리거든요. 창창한 인생이 93년생 21살이네요. 네. 철권 인생은 좀 얻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뭐 물론 뭐 본선까지 올라온 것도 대단한 실력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왕 올라온 거 8강 4강 쭉쭉 진출해야겠죠. 그렇죠. 실력은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A조이기 때문에
A조. 아, 이 죽음의 조. 정말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매치 꼼꼼한 김무정 선수와 네. JDC와 김현진 선수의 경기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 세인트 최진우 선수와 KLR 황태석 선수 이 선수들의 매치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끼리도 정말 치열한 그런 매치. 그 비풍 간의 비풍 매치가 또 다채로운 또 재미를 주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황태석 선수가 또 카포에라. 다 곱습니다. 이 선수 한번 보시면 패션만큼이나 정말 독특한 플레이를 보여줄 외모도 겁니다. 굉장히 개성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두 번째 오늘의 준비된 두 번째 경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켓 스트라이크 첫 번째 시즌 개막전 함께하고 계십니다.